여러분 안녕하세요, 곰돌이 다육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은 요 녀석으로 주인공을 잡았는데요. 이게 퍼플 딜라이트 금이에요. 사실 오늘 주제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너무 예뻐서 영상에 한번 올리고 싶어서 그냥 찍어봤고요. 금이 진짜 잘 들어갔죠. 금에 관련된 얘기도 제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주제는요, 다름이 아니고요, 미국 수출 준비 과정이에요. 이게 지금 이 삽목상자 안에 들어있는 총 12개의 식물이 미국으로 수출 예정인 검역 준비를 해야 하는 식물들이고요. 어디로 나가냐면 미국에 있는 손님이 몬테나주네요. 몬테나주 쪽으로는 처음 나가는 것 같은데, 보통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쪽 많이 나가거든요. 매사추세츠도 나가고, 근데 몬테나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총 12개를 하셨고, 물건 금액은 15만 4천원. 15만 4천원어치. 보통, 미국에서 주문하시는 손님들이 대부분 작게나마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분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보시면 철화를 거의 다 하셨어요. 철화들. 이 정도 철화들이 들어가 있는데 가격이 저렇다는 거, 옛날 다육식물 키우셨던 분들은, 옛날부터 키우시던 분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옛날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철화가 비쌀 때는요, 센티미터 단위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1cm에 얼마라고 시세가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TP 철화다 그러면 이렇게 센티미터가 보통 3만 원, 1cm가 그럼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심지어 지독한 곳에서는 실을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그 센티미터를 재서 파는 곳도 있었고, 뭐 원종 콜로라타 철화 같은 경우에는 부르는 게 값이었죠. 요게 원종 콜로라타 철화인데 진짜 부르는 게 값이었죠. 이건 없어서 못 팔았고, 심지어 저는 지금도 예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물 주면 진짜 진짜 예쁜 건데, 뭐랄까, 번식이 많이 싸졌을 뿐이지 이게 뭐 가치가 없어서 싸졌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요즘에 워낙 인기가 많은 멀로철화고요. 제가 워낙 좋아해서 많이 번식을 하기도 했고 지금도 많이 갖고 있고, 줄리아나 핑크 철화. 이거는 종자를 구해서 제가 몇 개는 남겨놓고 몇 개는 판매를 했는데, 예쁜 것 같아요. 줄리아나 핑크 자체가 물드는 게 굉장히 이렇게 속 안쪽으로 핑크색 물이 들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예쁘고. 엘리제 철화. 요건 가을의 서리 철화고요. 가을의 서리 철화. 요건 엘리제 철화. 엘리제 철화는 솔직히 저는 턱시판 철화랑 정확히 뭐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엘리제가 훨씬 이렇게 얼굴이 동그랗다, 잎이 두껍고 동그랗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확신은 없습니다. 확신은 없고요. 브레이브 철화. 브레이브 철화도 제가 옛날에 초기에는 수입을 많이 했었어요. 또 어디서였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수입 많이 해서 많이 판매했던 거고. 데뷔 철화. 데뷔 철화. 데뷔 철화도 핑크빛으로 잘 나가고요. 나머지는 철화가 아니고 여기 데룰루. 데룰루, 설탕공주, 팬다페이스, 그리고 샤를로즈. 샤를로즈는 지금 이게 물이 하나도 안든 거예요. 물든 샤를로즈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이게 지금 물든 샤를로즈거든요. 햇빛이 어딨죠? 여기 있다. 굉장히 예쁘죠? 엄청 예뻐요. 이거 저렴하니까 기회 되시는 분들 한번 꼭 키워보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얘들을, 이게 사실은요, 저는 수입을 오래 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수입을 하던 당시에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원래. 진짜, 저희는 수입을 하면 농장에 들어가서 해외 농장에 직접 가거나 이제 컨택을 해서 주문을 할때 기본 1,000개 단위였어요. 이거 1,000개, 저거 1,000개, 이거 여기서 저기까지 다. 그 스페인 농장에 들어가면 정말 저 끝도 안 보이는 온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다, 이런 식으로 구매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 사실 이걸 수입 수출이라고 봐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세태가 바뀐 거잖아요. 이분들은 이렇게 해서 뭐 키우시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제 입장에서는 감사한 분들인 거죠. 요거 준비하는 과정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요거 흙다 정리할 거예요. 제가 여기서 흙 파는 거 영상 찍을 거고요.
뿔을 다 파요. 뿔을 다 파고 이 뿌리를 컴프레셔로 싹 불어줄 겁니다. 전체 다 흙이 하나도 없도록. 흙과 벌레와 심지어는 벌레 알까지도 나오면 안 돼요. 싹 불어주고 그리고 농약에 침지를 할 겁니다. 수출할 때는 이 박스에 가는 과정 동안에 이 박스에서 이 한 뭐 길게는 열흘까지도 걸리니까요. 거기서 벌레가 부화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그렇게 다 해줄 거고요. 말려서 이번 주 중으로 검역을 받고 검역증을 첨부해서 나갈 건데요. 미국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미국은 지금 이게 총 12건이죠. 이분이 12건, 10건도 20건도 아니고 12건을 한 이유가 있어요. 미국은 원래 수입 식물을 수입하려면 퍼밋과 허가증과 그린 옐로우 라벨, 그러니까 레이블 이렇게 노란색 초록색이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진 라벨이 있어요. 그린 옐로우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붙여서 나가야 돼요. 근데 12건까지는 최대 12건까지는 검역증만 있으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퍼밋이 없어도요. 소규모는. 그래서 그렇게 주문을 하신 거고요. 제가 이거 흙 터는 과정부터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배송, 해외 배송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귀찮은 과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흙 터는 거. 흙 뽑고 이제 컴프레셔로 뿌리 털어주는 게 제일 귀찮아요. 그렇지만 해야죠. 뭐 영상 보시는 중에 이걸 하실 일이 있으실 분은 거의 없겠지만 또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 아시는 것도 재밌으니까요. 뿌리 되게 좋죠. 뿌리가 좋아요. 뭘로 쳐라. 줄리아나 핑크는 심어놓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막 활착이 되고 있는 중이네요. 이건 이대로 털어주면 될 것 같아요. 분리가 돼버렸네요. 이렇게 되면 야는 못 갑니다. 이게 이렇게 분리가 되면 12건이 넘어가는 거예요. 개수가. 이러면 얘는 못 갑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분리된 부분이 작을 때는 분리된 부분을 제가 빼고 보내고요. 그렇지 않고 너무 과할 경우에는 대체해서 보내요. 비슷한 걸로. 이 경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굉장히 소규모인 거거든요. 보통 많이 하시는 분들은 미국 같은 경우에 한 200개씩 막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정말 일이 많고 이거는 뭐 이 정도는 간단하게 끝이 나죠. 자, 요렇게 해서 다 뽑았습니다. 뽑았고요. 흙이 아직 남아있죠. 검역을 받기 위해서는 이 흙이 다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컴프레셔로 요걸 싹 부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트에서 뽑아준 식물들을 제가 여기서 컴프레서로 불 건데요. 이게 참 이상하죠. 컴프레서라고 하면 너무 어색해요. 컴프레셔라고 맨날 하고 다녀서 그런지. 아무튼 컴프레서를 이용을 해서
뿌리에 있는 흙들을 모두 다 제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벌레와 벌레 알까지 다 날려줘야 됩니다. 벌레 알까지 다 없어야 되는 이유는 벌레들이, 이 조그만한 벌레들은 굉장히 빨리 부화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날려줘야, 날려버려야 배송 과정에서 안전합니다. 트레이에다 올려놓을 거고요. 자, 멀로초라부터 해볼까요? 여기 있죠? 요 뿌리를 이렇게 해서 흙을 다 날려줘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 뿌리들이 흙을 다 잡고 있어요. 요 잡은 흙들을 모조리 다 날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볼까요? 잘 보이나? 심지어는 컴프레셔로 바람을 아무리 세게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해서 손으로도 떼내줘야 되고, 제가 주로 애용하는 것은 이 뾰족한 핀셋입니다. 이걸로 뿌리를 이렇게 쭉 당겨주면 보이시죠? 흙이 묻어나요. 잡혀 올라와요. 그러니까 나뭇가죽, 나무 껍데기 벗기듯이 뿌리 껍데기를 벗겨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나라에서 이럴 일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식물들은 이럴 일은 없겠죠. 이게 보내야 하고, 일단은 흙이 없이 제대로 가는 게 첫 번째니까요. 뿌리를 잘라버리면 편하지 않느냐. 맞는 말씀이고요. 뿌리를 심지어 자를 때도 있어요. 일부는. 근데 그래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뿌리가 살아있는 게 더 좋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저는 제가 수입을 할 때는 뿌리를 다 자르라고 했어요. 그쪽 직원들한테 뿌리 무조건 다 잘라라.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나는 뿌리를 내릴 자신이 있었고, 이게 그 친구들이, 그때 거래하던 친구들 제가 완벽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흙이 하나도 없이 쟤들이 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흙이 나와버리면, 조금만 나와도 그냥 잘못하면 전량 폐기니까요. 몇천만 원씩 이제 물건을, 식물을 수입을 하는데, 그랬다가 폐기, 한두 개 때문에 폐기당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된다. 무조건 잘라라. 그렇게 해서 받았었고, 저는 근데 이제 웬만하면 제가 자신이 있으니까 뿌리는 살려서, 가능하면 살려서 이렇게 털어서 보내주는 걸 선호합니다. 이 위까지, 로제트 위까지 털어줘야 돼요. 왜냐면 그 틈새, 이파리 틈새 벌레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하고, 이걸 하고도 저희가 농약에 침지를 합니다. 농약에 담갔다가 보내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 왜 심지어 농약을 스프레이도 아니고 담갔다가까지 보내느냐. 미국이 정말 까다로워요. 미국이 벌레에 관해서 너무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약간 저도 두어 번 해보고 좀 약간 짜증나서 하는 것도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하면 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아예 담갔다가 보냅니다. 원래는 제가 여기서 안 하고 저기서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식물들을, 흙을 다 털어서 준비를 해줍니다. 자, 흙 터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제가 뒤집어 보면요, 이제 완전히 하얗게 뿌리가 다 보이죠. 흙이 다 털려나갔고, 위에까지, 위에 이 로제트 이파리 틈새까지 다 불어서, 없는 게 정상이지만, 아무것도 없어야 정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애들이, 미국 검역관들이 예민하게 구는 게 딱 두 가지예요. 각지벌레, 그리고 응애.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제용 약을 칠 겁니다. 각지벌레용 약은 흔히 많이 쓰시는 거, 매머드고요. 그리고 응애용은 요 세큐어를 칠 거예요. 친다기보다는 담글 거예요, 여기다가. 이 약을
농약을 이제 쳐보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아무거나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벌레를 특정해서 어떤 것 때문에 치겠다라고 특정을 하시면 이 농약 회사 사이트나 아니면 이 QR코드를 찍어보시면요. 어떤 거랑 같이 칠 수 있는지가 나와요. 혼용 가부표라 그러거든요. 혼용이 되는 섞어서 칠 수 있는 살균제, 살충제 이렇게 나와 있고 살충제끼리도 어떤 거랑 어떤 거랑 칠 수 있는지 나와 있어요. 자, 이 두 개는 혼용이 가능한 거고 제가 그래서 두 개를 다 부어줄 겁니다. 계량도 안 하죠. 계량을 왜 안 하냐면 이게 지금 거의 20리터에 들어갈 양일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통 꽉 차봐야 10리터가 안 돼요. 10리터가 뭐야? 5리터 정도 되려나요? 여기다가 엄청나게 독하게 치는 거예요. 약을 실제로 우리가 그냥 그 스프레이 하는 양보다 훨씬 더 독하게 치는 거예요. 독하게 쳐서 여기 아예 통장 담갔다가 말려서 보내는 거죠. 솔직히 이렇게 해도 벌레 알까지 죽진 않거든요. 이렇게 해도 벌레 알은 날려버려야지 죽진 않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도 미국 검역관들이 약간 짜증나게 굴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벌레가 예를 들어 이런 거 저희도 한번 잡혀봤는데 벌레가 나왔으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벌레가 나왔어라는 뭐 사진이 있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폐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원칙적으로는 수출자 책임이거든, 수입자 책임이거든요. 그렇게 걸리면 수입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검역증을 첨부해서 보내잖아요. 검역증이라는 의미는 이쪽에서 식물을 검사했는데 깨끗해? 라는 뜻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현재 나왔다? 이건 당연히 수입자가 져야 하는 리스크인데 제가 수입할 때도 항상 그랬고.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안 해준다는 말씀은 그 중간에 있는 업체가 그렇게 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환불을 해주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해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제가 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보내도 벌레 나왔어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식물을 넣고 약간 반죽, 튀김 반죽 하듯이 해서 꺼내줍니다. 그래서 잠깐만 담그면 돼요. 잠깐만 틈새틈새 다 약이 들어가게만 담갔다가 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다 전체 다 모두 다 담급니다. 한 번은 제가 자메이카에 물건을 보냈는데 한 200만원어치 됐거든요. 그런데 물건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거예요. 깍지벌레가. 여기 근거 있니? 그랬더니 서류 한 장 딱 보여주고 폐기됐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폐기됐다 하니 폐기 어쩔 수 없이 환불은 해주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폐기가 된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냥 서류 한 장일 뿐인데 정말 벌레가 나오기는 한 건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깨끗하게 보냈는데 그런 억울한 일들이 발생을 해요. 원칙적으로는 제가 했던 거나 제가 알기로나 상식적으로나 수입자가 책임을 지는 게 맞는데 현실에서는 수출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규정이라는 게 어떤 법적인 규정이 아니고 제가 입점해 있는 그 오픈마켓의 규정인 거예요. 제가 따진 적도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이걸 수출자가 책임을 지냐. 당연히 수입자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 그런데 듣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그렇게 하라는데. 저희가 그 상황에서는 의리니까 그 업체 간의 관계에서는 저희가 의리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거 규정을 만들면 된다. 이 문구를 넣어서 동의를 받고 식물 준비를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 나와도 책임은 우리한테 없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주더라고요. 그걸 안 해서 너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침지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침지가 끝난 이후에는 이제 말려서 검역관이 저희 매장으로 와, 저희 농장으로 와요. 와서 검역을 하고 벌레나 다른 흙이나 이물질이 없는지 검역을 하고, 그걸 한 뒤에는 라벨을 붙여서, 식물 이름을 저희가 라벨을 다 붙여요. 라벨을 붙여서 현지로 EMS나 DHL 이용해서 발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DHL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3-4일이면 도착을 하더라고요. EMS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고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나갑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일을 하실 일은 거의 없겠지만은, 그냥 요런 과정들도 있고, 요렇게 해서 식물이 수출 나간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 그걸 아시면 좋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다육식물들이 전 세계로 진짜 많이 팔려나가고요. 심지어는 전쟁 중인 러시아로도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저렴한 것들이 그 나라에선 비싸기도 하고요. 너무 저렴하다고 너무 하대하지 마시고,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식물이니까 싼 것도 작은 것도 예쁘게 봐주시면 더 기분 좋은 취미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